생창이치이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아니, 남의 도시적인 게 신시야, 이게. 뭐야?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여자. 그 아이는 자신에게 환하게 빛날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 만물이 소생하는 향기로운 봄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중학의 방식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교장으로서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빛나리 중학교는 그 이름과 같이 빛나는 전통과 함께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시끌벅적 어서서 무슨 소리야? 왜 그러는 거야? 뭐야? 싸우는가 보다. 어서 가보자. 아니 이런 게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진짜. 그래 거기야 가자. 가자. 잘한다. 왜 방송 안 들고 무슨 짓이야 이게? 분이 들어왔나 보다, 그치? 교장 선생님, 그런 애는 수업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학급 편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자진해서 그의 담임을 맡아줄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그 국민 학생? 네? 국민 학생이 아니라고요? 너 당황하라고? 아이고 머리야, 아니 갑자기 불똥이 이처럼 폭력적인 학생을 생각하면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 아무도 환희를 맡아줄 용기 있는 분이 안 계시단 말입니까? 그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누구세요? 작상이는 출입 사장입니다. 저는 1학년 3반 담임으로 부임한 체육교사 홍두깨라고 합니다.
한 번에 권투 선수였었다. 거짓말인 줄 아나? 응? 시야! 1학년 선발이 여긴가? 어머, 연탄 정세 아시려고 아무한테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시민적 견할까요? 이제야 선발 교수에! 내가 그 담임 선생님! 흥덕계 25세! 미소, 정거운 지역이! 어머나, 미연이네! 지연아! 모든 놈은 박수로 던지지 철권을 혼내주겠다, 이겠나? 아, 효과가 있고. 출석을 부르겠다. 오동동. 네. 서현 씨. 네. 정세영. 네. 김말자. 네. 홍승이야. 네. 아. 먹고 싶냐? 한 입 줄까? 동자와 굳게 담은 작은 몸으로 무서운 스피드를 내는 수. 그러나 그 뒷모습은 언제나 쓸쓸해 보이는 입도 주먹도 몸도 작은 수이며 그 이름은 유모 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 너 혼자 이 큰 집에서 살 수는 없잖니? 엄마의 손때가 남아있는 집이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팔라고 그랬죠? 아빠가 시켰나요? 그것도 있지. 하지만 너 혼자서 쓸쓸할 것 같아서 내 아파트가 함께 살자. 네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게. 응? 그렇으면 아파트가 살아나면 안 싫어요.
아니야. 오직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니? 아직 엄마의 아픔이 그리운다. 금방 눈물이 솟아내는 모습. 하지만 말발랄로 보이는 모습은요. 넌 신입생들의 정신 상태가 되먹지 않았어. 저 고1개가 아니야. 그 딸이 중학교 학생이 돼 이상 심사기 인사할 때는 안 돼. 알았지? 시에서 오란 말이. 대체 이게 입성부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네게 달린 거야. 그럼 부탁한다. 자, 잘해봐. 알았지? 이 깃발이야. 출발. 그래서 주신 이름이야. 어, 알았다, 알았다.
많이 넣었어. 아이고. 아, 조금 맛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엄마, 근데 맛있게 싸웠다고 하네. 기억나세요? 그래, 그 조그만 게시판이. 예, 그니까 제 옆자리에 앉게 됐어. 뭐, 걔가. 정수야, 너 걔가 놀지 마. 알았니? 아이, 게시판에 한 부분이 두 분이 왔다고. 잔소리 말고 무슨 두 분이 싸워라. 씨, 맨날 나만 시키지. 누나는 대학생이고 아침에도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해. 아빠가 계시지 않아요? 뭐? 아, 이렇게 피아노를 기억할게요. 미 시어인데, 나 혼자야. 그럼 식사는? 내가 해먹어. 내 건데.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은 원산에서 낙동강 하구에 이르러 아닙니까? 난 말이 신경질 선생님 그 시대 그 나이에 잘할 수가 선생님은 이런 장난을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집도 못 가시고요. 유지혜라고 합니다. 한이의 담임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아, 저 담임을 뵙니다. 갑자기 뒤쳐갔어. 텔레비전보다 더 유명해요. 나도 한이를 어디 있지? 누구 한이 못 봤냐?
우리가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희의 이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큰 인물이 된다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너는 흠잡을 데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아니야, 선생님은 너를 야단치러 온 게 아니다. 야단치거나 이것저것 캠프는 게 아니야. 아, 뭐하니? 숙박장님이? 김치장가요? 예라 인수박 1이네. 음식 맛이란 본래 성취와 정성과 많은 합파 그리고 부치가 뭐? 선생님은 학생 때부터 착수했거든. 잘하지, 응? 어? 세우죠. 그래서 네가 혼자 살아가는데 선생님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말이야. 좌우가 노르르 말하시는 어떤 틀림없이 혼자서도 잘해 나갈 거야. 맛을 봐야지. 자, 아! 맛있어요, 엄마! 아이고, 배고프다. 저녁 좀 더 먹자. 쌀이 없잖아. 아니야, 자, 쌀 써. 네. 선생님, 칼에 물 끓여놓으세요. 됐어, 정해 주셨어. 선생님, 쌀이에요. 우와, 번개였구나, 우리 쌀이. 정불면 보리를 섞은 거예요. 그래야 싸고 칼이지거든요. 좋아, 다만 쌀 씻는 겁니다. 씻으면 영양이 줄어드니까 말이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씻으면 난 아예 안 씻는 거냐? 아니야. 응? 네. 이름? 네. 너 달리기 좋아하지? 육상경기 말이야. 달리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엄마 생각이 날 때는요, 저 하늘 끝까지 갈게요. 선생님도 그런 때 있으면 울적했다. 마음 바탕이구나. 속이 시원해진다. 네, 선생님. 하리야, 달리기를 좋아하는 우리끼리 입성물 한번 만들어볼까? 어떠니? 어? 아, 네, 좋아요, 선생님. 좋다는 냄새예요. 아까 그 깍쟁이 아줌마나 이거다. 아니 선생님 우리 거예요. 으이! 아 참 깍쟁이 남았구나 이거 어째. 어떠니
손가 뜬다고 얼마나 했지? 예! 넘친 매력을 작은 몸에 숨긴 소녀, 그리고 작은 가슴에 출렁이는 슬픔을 감춘 소녀. 한이 내일에 행복은 찾아올 것인가? 한이